제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7장에서 10장 제1차 귀환 후 79년째 지도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제7년 귀환계기 아하수에로 통치 당시 주전 474년 바사 127도에 흩어진 전 유다인을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몰살하려 했던 하만의 악한 음모가 있었으나 오히려 유다인의 대적이 몰살됨으로 12월 14, 15일은 구원받은 유다인이 대대로 지키는 부림절이 되었다. 귀한 목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에스라를 주축으로 한 제2차 귀환민들은 바사의 왕과 모사들이 성심으로 드린 은금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즐거이 드린 예물을 가져갔다. 또한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일 기명을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귀환자, 남자만 대략 1775명 1. 제사장 2명 2. 다윗 왕 가문 1명 3. 남자 1496명 4. 가계별 대표 15명 5. 레위인 38명 귀환 때 가지고 나온 재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무제한으로 허락하였다. 바사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에스라가 제사장 12인에게 달아준 것은 은 650달란트, 은 기명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2개였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귀환 당시 주요 사건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장막을 치고 성전에서 수종들자 곧 레위인 38명과 느드님 사람 220명을 데려왔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귀환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바벨론에서 1월 1일 출발,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3일간 유하고 제4일에 성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다 개수하고 달아보아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이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였다. 1. 귀환 목적과 시기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후인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지도하에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도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2차 귀환을 통해 인적, 물적으로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유다인들 내부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제2차 귀환 목적 1.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포르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을 모아 바벨론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리를 이끌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면서 귀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귀환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1차 귀환 때도 제사장은 4,289명이나 되었으나 레위인은 341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감당할 일이 매우 힘들고 보수도 일정치 않거나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랜 기간 산 포로지에 남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성전 봉사자들을 모으기 위해 먼저 가시베아라는 지역에 파송할 대표자들을 뽑았는데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이또와 그 형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레위의 자손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38명의 레위인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을 수종들게 한 그디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제2차 귀환에 동참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2차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2.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과 바벨론 온도에서 은금을 얻었고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즐거이 드린 예물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8장 25절에서 27절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그 예물로는 각종 제사에 쓰이는 재물과 전제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명을 받았고 그 외에도 성전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가져가라는 파격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물을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과 행정 지도자로서 왕이나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에 대하여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제2차 귀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하였습니다. 이때는 제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났을 때이고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58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사의 왕들도 계속 바뀌었는데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야,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 제2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3. 제2차 귀환 계기.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제2차 귀환이 있은 주전 458년까지는 약 5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때의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는 왕의 신복들이 날마다 권해도 듣지 않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신복들이 이 일을 하만에게 고하였고 하만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신복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개가 유다 민족임을 전하자 하만은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곧 12월을 얻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니산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와 함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왕후 에스더까지 죽일 속셈으로 왕에게 유다 민족이라 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 하여 교묘하게 속이고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이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라고 참소함으로써 왕이 부지 중에 유다 민족을 증오하여 진멸하도록 왕을 자극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한 민족이 왕후 에스더의 유다 민족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왕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맡기고 하만의 소견대로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낸 정월 13일에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조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혼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고 각 지방의 유다인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자초지정을 알아보게 하였고 비로소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때 사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전했습니다. 모르드개는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섭리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의 기한을 정해놓고 모르드개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금식하도록 부탁하고 자기의 시녀까지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으며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일사각오로 왕께 나아갔으며 왕은 금호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여 귀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였으나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자기가 베푼 잔치에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또 왕의 부름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는 것이 자기의 소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이 기뻐 즐거이 대궐을 나오는데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였으나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 때문에 불쾌했던 마음을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모르드개를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에 달기를 왕에게 구하라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베푼 첫 잔치가 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다가 왕의 목숨을 노려 음모를 꾸민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반역이 모르드개에 의해 고발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반역을 꾀한 두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였기에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는데 그들의 반역을 고발하여 대제국 바사왕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운 모르드개는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왕은 당장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급히 사람을 불렀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으므로 그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자 하만은 심중에
나 외에 누구리요? 라는 허탄한 공명심에 빠져 스스로 흥분하면서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고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하였고 하만의 제한대로 모르드개가 크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존귀케 함을 받고 싶어서 왕에게 고했던 것인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왕이 하만과 함께 둘째 날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천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세 번째 묻자. 이에 비로소 왕후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노하여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라고 묻자 왕후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술자리에서 일어나 후원으로 들어가고 다급해진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후원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왕의 입에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이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50규빗 되는 나무를 하만의 집에 준비해 세웠다고 보고하자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라고 명하였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고 나서야 왕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두 번째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였고 그들은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그 조서를 전할 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으며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역졸들에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조서 내용에는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날에 유다인들이 바사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각 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으며 모르드개는 왕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세력이 점점 커졌고 그의 명성은 각 도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도성 수산에서는 500인을 죽이고 멸하였습니다. 또한 하만의 열 아들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웨사다입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고하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였고 에스더는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다음 날 12월 13일처럼 조서대로 행하게 하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12월 14일에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유다인의 대적 아각 자손인 하만 일가가 완전히 진멸됐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아각 사람 하만 일가의 진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맹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수산성에서만 300인을 다시 도륙하였으며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유다인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12월 13일과 14일은 유다인 최후의 날이 아니라 유다인 대적의 최후의 날이 되었습니다.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 날이요. 유다인들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14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고 도성 수산에서는 이틀간 대적을 도륙했으므로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12월 14일을 경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모르드기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다인들을 한 날에 없애기 위해서 뽑은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복수형으로 부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누구나 이 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고 유다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인 주전 474년입니다. 꺼져가는 언약의 등불을 밝힌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귀환은 제1차 귀환이 있은 지 79년째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제국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의 마음이 무섭게 뒤흔들렸고 하루에 유다인이 진멸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제2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